와가지고 아까 밥 먹고 왕 들어와가지고 오다를 하나 받아갖고 지금 컨테이너를 픽업했습니다. 픽업했는데 오늘은 또 이상한 오다가 또 잘 안 하던 그런 또 시스템으로 오다를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 강원도 문방에 고정으로 나오는 오다가 늦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를 오다를 받아놓고 거기 나오는 바람에 차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두 곡에 셔틀을 해랍니다. 부산을 내려가지 말고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내려놓고 그 내일 문막 작업하는 거를 떠가지고 내일 가자네요. 그래서 지금 포천 3시 작업분 받아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네, 열심히 달려서 포천 공장 앞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협소해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화를 받고 영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좀 협소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1층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탁 오르막 딱 올라가면서 딱 꺾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꺾어야 되니까 그 후레모하고 삼축 그 다이어홀이 그 그게 후레모에 사실 후레모에 대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나는 올라가기 전에 그 삼축 다이어홀이 그거를 빼놓고 그래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면서 이렇게 헤드가 탁 꺾이니까 삼축 다이어리가 브레이크에 사실 브레이크에 걸려가지고 다 찍어지고 빠개지고 처음에 올 때 지게자 기사에서 보고 봐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축을 내리고 가도 안 되고 축을 올리고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 플라스틱 이거 안 깨먹으려면 떼놓고 가야 되겠다. 고무 반도 그거 잡아 당기면 되겠네. 그래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선을 이빨 뚫어가 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밑에 이쪽에서 실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거에 가서 코로나 또 방역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임실에 안 올라가네. 삼축 다이어리 떼고 왔습니다. 저 위에 지금 보이시죠? 저 위에 끝에 올라가갖고 우측으로 탁 꺾어갖고 밖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깔딱 차면서 꺾으니까 다이어리가 걸리는 겁니다. 앞때면 해줘야 되거든.